옆쪽 보세요. 서랍장까지 깨끗하게. 어머, 진짜 인테리어 효과 너무 끝내주고요. 책꽂이에 책 꽂아놓은 것 같고요. 네. 구김은 구김대로 적죠. 인테리어 효과 좋죠. 공간 활용에 깔끔하게 옷 정리되니까 왜 우리 네. 두 번째 옷 꺼낼 때 이거 다 떨어지고 이랬잖아요. 깔끔하게 꺼내서 다시 정리해 올리면 되는 시스템으로 야.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공간 활용 잘 됐다는데 얼마나 됐을까? 한번에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. 야, 이만큼이나 넓은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와. 그럼 여기다 다른 옷들 착착 걸쳐도 되고요. 네, 서랍 짜잔, 한번 보세요. 보세요. 요거 입어야지 하고 꺼냈다가 다시 꽂아놓으시면 되는 거니까. 네. 아침마다 남편들, 애들 전쟁 치르면서 두 번, 세 번 계속 정리하실 이유가 없는 거. 맞아요. 저희 어머니 얼굴에도 꽃이 폈답니다. 맞아요. 사실 우리가 분명히 네. 그 옷이 있었어. 그치. 근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또 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말했어요. 네. 이렇게 좋은 가구를 들여와서는 네. 서랍이 난장판이 되면 어쩔 건데. 우겨넣고, 쑤셔넣고, 네. 이것도 다리고 앉아있고, 다음에 정리해야지 뭐. 짜자잔. 이렇게 야. 깔끔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네.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. 근데 좋은 게 옷장이랑 서랍장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. 이제 휴가도 많이 가시고, 맞아요. 출장도 많이 가시잖아요. 우리 남편들 딱딱 와이셔츠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, 보내주면 그래. 얼마나 좋아요. 너무 갈 때도 면티도 착착착착 이렇게 개서 보관하시면, 네. 접어서 보관하시면 트렁크 공간도 넓 넓어지고요. 네. 근데 승윤 씨, 네. 나는 번거로운 게 싫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예뻐도 나를 귀찮게 하면 너무 싫더라고요. 저는 예. 귀찮은 거 딱 싫고요. 네. 홈쇼핑업계의 곰손이에요. 근데 보세요. 제가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네. 쌩 이렇게 옷 올려놓으시고 여기에다 놓으세요. 그리고 보세요. 1초, 2초, 3초, 4초, 5초. 따라오세요. 5초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이렇게 해서 싹 꽂으시면 되니까 옷 정리가 너무 쉬운데 따라오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느냐. 여기 남는 착착착. 공간에다가 싹 그냥 꽂아놓으면 나중에 또 꺼내서 입을 수 있는 맞습니다. 거예요. 맞습니다. 셔츠라든지 상의만 되는 게 아니라 긴팔에 와인셔츠, 청바지에 원피스, 반팔에 반바지, 아이오, 야. 스커트, 블라우스, 니트 싹 다 정리를 해보시면 네. 구겨질 일 없죠. 공간 활용되죠. 예쁘죠. 이 10피스를 저희가 무료 체험하실 기회를 다 드릴 테니까 네. 이거는 정리해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. 네. 깨끗하게 한번 해보시고요. 네. 옆쪽에 한번 보실까요? 짠! 보세요. 이렇게 정리가 되면 사실 이거 우리 아이들 안 쓰는 책장 같은 거예요. 네. 여기다가 보세요. 지금 뭐 겨울옷 같은 거, 니트 같은 거 두꺼운 거 다 보관이 되니까 공간 활용. 그러면서 정리 싹 되니까 누가 와서 봐도 그렇죠. 우리 집은 그냥 연예인 사는 드레스룸이에요.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. 한 세트와 두 세트의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고객님 기왕이면 두 세트로 함께 하시고요. 네. 두 세트 가져가시면 무료 체험이 일주일 동안 10장에 한해서 가능하니까 정리해보시고 진짜 안 흐트러지네? 진짜 더 이상 구겨지기가 안 내? 딱 10개만 꽂아보시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.